영혼의 진화와 태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. 스승님께서는 영혼씨는 인간으로 환생을 하지 않고서는 진화하지 못하고 정지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렇다면 윤회를 하지 못하는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은 영혼이 정지되어 있는 것인지요? 이것은 태보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. 3차원의 물질 세계를 체험하는 영혼은 언제나 항상 진화만 하는 것인지요? 의식 수준이 1단계나 몇 단계로 태보도 있는 것인지요? 예. 답부터 우리가 내놓고 이야기하자고요. 영혼은 진화만 하지 태보는 없습니다. 영혼은 진화만 할 뿐 태보는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. 육신은 타서면 제자리로 갈 수 있지만 영혼은 발전만 한다. 이 영혼, 이 비물질 에너지의 이 주체는 이거는 특별한 이거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발전만 하지 태보하는 건 없습니다. 이런 것들인데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질문하는 의도가 무엇이냐라고 조금 만져보면 그 이게 또 윤회하지 못하고 조금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그냥 있다 이거지 영혼이. 이거는 무엇을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느냐면 영혼들이 빨리 윤회하는 영혼이 있습니다. 영혼이 뭐 한 7개월 만에 또 2년 만에 뭐 이렇게 어떤 거는 또 되게 빨리 하는 영혼이 있어요. 그러면 우리 자식이 태어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식이 좀 어떻게 하다가 이상하게 죽었어요. 죽었는데 보니까 저거 우리 아들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때 그 자식 끝에 엄청 빨리 윤회했죠 이게. 근데 뭔가를 여기에다가 이제 남겨주는 메시지를 가지고 왔다가 그냥 그 희생을 했단 말이죠. 했는데 이게 또 가가지고 또 이렇게 아직까지 이게 남겨줄 거 이게 저 중요한 건데 이 집안에 이거 못 알아챘어. 이게 자식이 알을 손자죠. 이게 내 자식이 그때 죽은 것처럼 와가지고 똑같은 환경을 또 겪고 있는 거예요. 이건 특수한, 이건 영혼들이죠. 그러면 빨리 와가지고 또 이 집안에 네가 살아있을 때 이런 환경이 다시 일어난다. 이런 거 있을 수 있죠. 그러면 그때 그 영혼이 다시 와갖고 그걸 되풀이하고 있습니다. 이런 것들, 근데 그런 것들이고 그거는 보통 봐가지고 아주 때가 묻지 않으면서 그쪽 길로 가다가 아프다가 죽은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. 그런 거는 때를 안 묻었기 때문에 집착을 가지고 오는 거는 아니다. 주파수를 그냥 가지고 그냥 오는 거죠 이게. 그거는 어디 코드를 긁어 갖고 오는 게 아니고 그런 거 특수한 윤회를 하는 게 있죠. 그런 것들이고 그렇다라고 해갖고 이 영혼이 태보하고 이렇게 병들어갖고 이렇게 해갖고 막 아프다가 막 죽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거냐. 차원계 가서는 얼마든지 이걸 재생할 수가 있습니다. 이걸 다스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. 그런 것들이고 요 중생계에서 이걸 깨우치만 준다면 그때는 이런 영혼으로 그렇게 있지 않는다. 아주 맑게 다시 큰일 나러 올 수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이죠. 희생을 하러 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을 하러 오는 겁니다, 사실은. 그래서 다음에 생에는 크게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맡아올 수도 있죠. 이런 것들이고, 그런 우리가 뭔가 불리하게끔만 자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. 차원계는 그렇게 운영이 안 됩니다. 그런 것들이고,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윤회를 하는데 뭐 3000년도 윤회를 못 하고 있다. 애를 들어갖고 지금 예수 같은 양반들, 또 뭐 석가 같은 양반들, 뭐 또 이게 공자 같은 양반들, 공자 윤회 안 했습니다.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분들이 이제 그렇다고 해서 윤회를 끝난 거냐? 아니거든요. 마지막 윤회 하려고 기다리는 양반들이에요. 그런 양반들, 또 제일 우리가 존경하는 저거 왕이 누구죠? 세종대왕. 윤회 안 했습니다. 이제 오래됐는데 윤회도 안 했죠. 근데 이거 뭐 그러면 윤회도 못 하니까 태보되는 거 아닙니까? 아니에요. 이분들은 왜 윤회를 늦게 하느냐 하면 내가 이 사회에 해놓은 일의 질량이 너무 큰 걸 해놓고 갔다.
이것이 이 사회에 잘 소화될 때까지는 내가 영혼이 떠나지 않고 이걸 지금 보살핀다. 이런 거예요. 그러게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매달리고 있어. 그럼 나는 윤회로 간다. 빠이빠이. 안 돼요. 신계는 그게 안 되는 것이다. 이 말이죠. 우리가 매달리면 누구한테, 우리 저 가정에서 누구한테 매달려요? 3대 할배까지 매달려요. 그럼 3대 할배까지는 윤회하러 내가 그 가정을 못 떠나는 수가 많죠. 근데 4대가 되면 윤회로 갈 수도 있고, 새 길로 가가지고, 도력을 크게 키울 수도 있고, 이런 거 길을 갈 수 있는데, 3대까지는, 우리가 자손의 집착을 놓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, 이렇게 해가지고, 여기서 힘쓰고 있다가 보니까, 차운계로 빨리 윤회를 하러 떠나지를 못한다. 그런 것들이고, 우리가 도파에서 전부 다들 보통 강정상 씨도 있고 동학의 누구예요? 최재우 씨도 있고 뭐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매달리고 있잖아요. 집단으로 해가지고 이분들이 떠나지 못하는 거죠. 근데 이분들이 왜 힘을 못 써냐? 이분들이 제자들이 미련해가지고 힘을 못 써는 거예요.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 힘을 쓰고 있죠, 아직까지. 그런 제자들이 똑똑해서 그런 거고. 제자들이. 어떤 분은 힘을 못 쓰고 있어요. 종단은 있고, 조직은 있는데, 큰 힘을 못 써. 제자들이 미련해서 그렇지, 그 양반이 힘이 없는 건 아니다. 제자들이 무엇을 발상하고, 무엇을 이렇게 해놓고, 우리한테 그 동참시켜서 같이 일을 하느냐 따라서 신들은 힘을 가져올 수도 있고, 제자들에 따라서 힘을 쓰는 거지. 그러니까 우리가 백두산은 있는데 백두산 산신한테 우리가 뭐 일은 안 맡기고 부탁도 안 하고 이러고 있는데 뭐 새로운 힘을 가져왔고 너 이걸 줄게 없나? 이거 안 되거든요. 우리 백두산을 아끼고 사랑하고 백두산 산신님을 아는 제자들이 우리가 이 생각의 확장성을 가지고 요렇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니까 오 알았다. 이래가지고 그 힘을 이제 이 자연에서 이렇게 해갖고 또 우리한테 보탬을 주는 거거든요. 인간이 너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갖고 뭔가를 힘을 써주는 것이지. 인간이 너희들이 그냥 멍청하게 이래 있으면 더 이상 못 해줘요. 신들은 그런 거다. 신이 스스로 힘을 가져갖고 너희들한테 막 퍼부주는 게 아니고 너희들의 확장성으로 원하니까 그 힘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. 만들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것이 똑같이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대통령이 국민들이 생각의 확장성을 가지고 대통령을 잘 이렇게 활동하게 해주면 대통령은 큰 일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 세상에 엄청나게 빛나게 꿈 일할 수 있어요. 근데 국민들이 전부 다 막 이게 막 대통령 욕이나 하고 막 나라 막 헐뜯기나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대통령은 어디 가서 힘을 쓸 수 있는 바탕이 안 이루어진다라는 거죠. 똑같은 이야기예요, 이게. 그럼 우리 이제 스승님이 이렇게 갖고 우리 그 저 정법 가족들은 이제 이 공부를 시키는데 이 정법 가족들이 왜 내가 공부를 잘 시켜줘야 되느냐면 당신들이 생각의 확장성이 아주 우수하게끔 이렇게 일어나야 스승님한테 뭔가를 하고자 눈이 동글동글 하고 나한테 바랄 거 아닌가 봬. 그러면 더 해줄 수 있는 힘을 내가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죠. 그런데 내가 이렇게 아리키고 이렇게 이끌어주는데 전부 다 맹하애가 있어. 이거 다 뭔 힘을 쏟는단 말이고 이게. 새로운 힘을 가져올 필요가 없어. 맹한 것만 해줘도 되는데 전부 더 해줄 의욕도 안 생기고 더 큰 힘을 내가 가져올 생각도 안 하고 뭐 차원결 더 열 생각도 안 하는 거라고 막. 똑같은 원리죠.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보충 설명이 있어야 그런 것들도 이해하기가 쉬워지는 거죠. 답만 딱 내놔놓으면 그러면 또 이런단 말이죠.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조금 이렇게 물을 때마다 조금씩 낑가가지고 이렇게 풀어나가면 나중에 이제 다른 데도 이게 이제 전부 다 쓰이게 되는 것들이죠. 이해가 갑니까?